3조 일기를 쓰는 새 덕후 김어진 씨입니다. 95원에도 굉장히 많세요. 주파수가 있어요. 일기를 싣고 달리는 명업식 택시기사님. 2020년 12월 31일 나는 오늘도 밤새고 퇴근한다. 방송국 놈들. 승정원 일기를 우리말로 풀어내는 정영미 연구원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가 승정원 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러블리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 박보영 씨. 관객 반응을 듣기 위해서 극장 화장실에 숨어서 사람들 그렇게 별로였나? 거기가? 나 잘 못했나?